경기에 많이 못 나온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하이스플릿을 시작하면서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해준 것 같고 제가 뭐 밖에서 볼 때나 그럴 때보다도 오늘 더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해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선배로서 기분이 좋고 같이 선수들과 경기에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경기에 못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감독님들의 선택이기 때문에요.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팀이 힘들 때 이렇게 10경기 무승하고 있을 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선수로서 제 개인적으로 되게 실망감이 많이 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에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뭐 어렵기도 했지만은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일만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늘 저희 수호신 여러분들이 선수들에게 항상 잘 하든 못하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연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뭐 제가 경기에 많이 못 나온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경기에 못 나오는 것은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고 또 그 선택은 온전히 감독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. 다만 뭐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실망하게 만드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은 항상 온전히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고 감독님 새로 오시고 난 뒤에는 감독님께서도 저에게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감독님도 제 스타일이나 저도 감독님 스타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말씀은 안 하셔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고요. 또 감독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은 상황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동료로서 또 선배로서 오늘 서울의 전반부터 플레이하는 걸 봤을 때는 선수들이 많이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또 플레이 자체에도 상당히 매끄럽게 잘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FC 서울은 또 그런 경기들을 통해서 또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또 그런 데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또 저희들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선수들이 더 마음가짐 잘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